국내 리딩 금융인 KB금융이 사상 최대 수준의 3분기 실적을 거뒀습니다. 최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다른 금융지주들 역시 역대급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 네, 최나리입니다. 네, KB금융의 3분기 실적 어느 정도인가요? 네, KB금융그룹은 지난 3분기 1조 2,900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거뒀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KB금융그룹이 2008년 출범한 이후 역대 최대 분기 순이익 기록입니다. 지난해 3분기보다 11.3%, 직전 분기보다는 7.8% 각각 커진 규모입니다. 분기 누적 순이익도 사상 최대인 3조 7,700억 원을 거뒀는데 이미 지난해 연간 순이익을 넘어섰습니다. 네, 이 같은 실적의 배경은 뭔가요? 계열사별로 보면 특히 국민은행의 3분기 기준 누적 당기 순이익이 지난해보다 16.9% 증가하며 2조 원을 웃돌았는데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안정적인 순이자 이익이 늘었습니다. 또 증권업 수입 등 순수수료 수익 증가와 함께 신용손실 충당금 전입액의 감소, 전분기 손해보험 희망퇴직 등 일회성 비용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이 실적 향상을 이끌었습니다. KB금융은 사업 부문별 핵심 사업 강화를 통한 수익 창출 기반 확대와 인수합병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각화 노력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앞으로 실적 발표가 예정된 다른 금융지주들도 좋은 실적이 기대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둔 하나금융지주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역시 최대 실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는 25일에는 우리금융지주가, 26일에는 신한금융지주가 잇따라 실적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SBS 비즈 최나리입니다.